매매 금액 4억 대 이 정도의 안정된 상권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시세 대비 굉장히 저렴하게 나온 오늘 물건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부동산 생활입니다. 이제 계절이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드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번 주는 다행히 기온이 많이 올라가서 활동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무척 추워질 것 같습니다. 이런 기온 편차가 많은 계절에는 건강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감기 걸려서 좀 고생을 했는데요. 나름 몸관리를 잘해서 좀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는 구분상가 중에서 금액대별로 괜찮은 것들을 몇 개 묶어서 연달아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할 물건은 대단지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바로 앞에 상업지역이 있는데요. 그 지역 앞에 있기도 하고 그리고 초등학교 정문 바로 앞에 위치해 있는 구분상가인데요. 4억대로 굉장히 저렴하게 나온 물건입니다. 안정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물건이 굉장히 좋은 매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물건지가 있는 쪽은 5억에서 6억대 정도의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소개할 물건이 굉장히 저렴하게 나온 편입니다. 그래서 소개를 하게 되었고요. 대략적인 위치는 인천의 그 가정역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지역이 무원시티입니다. 지도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천 지하철 2호선인 가정역이 있습니다. 이 인근으로 새롭게 대단지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고 있고요. 지도에서 좌측 위쪽에 보시면 가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초등학교 바로 옆쪽이 소비지역인데요. 이 소비지역과 초등학교 앞에 오늘 소개할 물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아파트들이 둘러싸고 있는 형태이고요. 소비가 이쪽에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정된 어떤 상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단지 아파트 바로 앞쪽이 이런 소비지역이 있습니다. 이 소비지역 있는 이 라인 쪽으로는 기본적으로 시세가 5억에서 6억 정도 이상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자리인데요. 이 라인하고 연결된 쪽에 오늘 소개할 물건이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위에 사거리 바로 아래쪽에 보시면 가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평일 오전 시간대여서 아이들은 이미 등교를 한 상태이고요. 점심때 전후에서 아이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곳이 굉장히 북적거리는 그런 자리가 됩니다. 이 자리 바로 앞에 오늘 소개할 물건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건너편이 소비지역인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소비지역 바로 옆쪽에 보시면 오늘 소개할 물건지가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는 미용실로 임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이 구분상가는 매매가 4억 2천에 나온 물건입니다. 현재 미용실로 임대를 진행 중인데요. 보증금이 2천에 월세를 160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주차도 편리하고 그 다음에 접근성도 굉장히 양호한 그런 위치에 오늘 소개할 물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소개하는 이 구분상가에 대해서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는 현재 1층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전용 면적이 39.38제곱미터 약 12평 정도 됩니다. 공용 면적은 8.44제곱미터 한 2.6평 정도 되고요. 계약하게 되는 면적은 47.82제곱미터 약 14.5평 정도 되고요. 이 지역은 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리고 현재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미용실로 현재 임대를 진행 중에 있고요. 초등학교 정문 바로 앞쪽에 있기 때문에 아파트와 접근성도 굉장히 양호한 편에 서 있습니다. 이 물건에 대한 세부 내역은 영상 뒤에 또 물건표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물건표로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소개하는 이 물건의 가장 큰 장점은
이 지역 시세 대비 굉장히 좀 저렴하게 나왔다라는 어떤 특징이 있고요. 4억대 물건 중에서는 이 정도 안정된 상권을 가진 물건이 그렇게 흔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물건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별도의 또 주차장도 가지고 있고 바로 앞이 대단지 아파트여서 나름 매력이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판단이 섭니다. 오늘은 구분상가로 되어 있는 물건 중에서 나름 매력이 있는 물건을 한번 소개해 봤는데요. 구분상가들 중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있겠지만 오늘 소개하는 물건과 아직 소개하지 못한 물건들 중에서 나름 매력이 있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다 소개는 하지는 못하지만 이런 물건들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좀 더 다양하게 금액대별로 물건을 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오늘 소개하는 물건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양한 물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집니다. 몸관리 잘 하시고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